2024년 청룡해가 밝았습니다. 이 영상을 보시는 모든 분들이 빛나는 한 해가 되길 기원하겠습니다. 오늘 내용을 보면 부의 대물림, 부의 양극화가 더 커질 수밖에 없는 이유가 나오는데 정부의 정책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내용은 꼭 보셔야 합니다. 2023년 대구 부동산은 전국에서 두 번째로 높은 하락률을 기록했는데요. 2024년 올해도 적정 수요보다 입주 물량이 많으면서 부동산 반등이 힘들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래도 2025년부터는 입주 물량이 줄어드니까 부동산이 오른다 라고 단정 짓기도 어려운 게 2021년부터 2023년까지 양도소득세 면제를 받은 물량들이 쏟아져 나오고 있기 때문에 여전히 매물이 많으며 특히 구축의 경우는 거래가 거의 이루어지고 있지 않은 상황입니다. 하지만 2023년에 범어 4동을 중심으로 수성구 일대에는 반등이 나왔다는 점을 생각한다면 올해 괜찮은 입지의 아파트들은 가격 반등에 성공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럼 오늘 내용 시작하겠습니다. 1월 13일 대구 부동산에 대한 정책과 신생아 특례대출로 인한 부동산의 변화 등에 대한 오프라인 강의가 있습니다. 강의를 원하신 분들은 카페 가입 후 신청해 주시면 됩니다. 제가 오늘 이야기할 아파트는 2024년 7월 입주라는 만촌역 태왕 디아너스와 2024년 12월에 입주라는 힐스테이트 만촌역입니다. 정부의 정책들이나 부동산을 매수할 때 요건들을 이 아파트에 맞추면 대부분 다 들어갑니다. 그래서 저는 이 아파트들의 인기가 올해 좋을 것으로 예상을 하며 최근에도 거래가 꾸준히 되고 있습니다. 그 이유 네 가지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첫째, 신생아 특례대출입니다. 대상 주택은 주택가의 9억 원 이하로 대출한도 5억 원까지 가능합니다. 대출금리 또한 최저 1.6%부터 상당히 저렴하죠. 우리는 2023년 초반 만촌 자이르네가 할인 분양으로 저층이 8억 원대로 하락하자 특례 보금자리론을 이용해서 매수했는 것을 아실 겁니다. 현재 힐스테이트 만촌역의 아파트 84타입 기준으로 7억 원대 중반에서 8억 원대 초반에도 물량이 나와 있고요. 만촌역 태왕 디아너스는 8억 원대 초반에서 중반부터 호가가 올라와 있습니다. 신생아 특례대출 이용 가능한 아파트가 되죠. 또한 결혼 시에 1억 5천만 원까지 증여가 가능하기에 이 정책 둘을 합치면 8억 원까지 내 돈 없이 아파트를 마련할 수 있고요. 합법적인 부의 대물림, 자녀에게 주택 마련이 가능해지는 겁니다. 결혼한 자녀들은 한 달에 이자 비용을 약 64만 원만 내면서 좋은 입지 아파트를 보유할 수 있는 겁니다. 둘째, 대형 평형이 있는 아파트입니다. 특히 수성구의 신축 대형 평형 아파트는 아주 귀합니다. 대형 평형이 있는 아파트가 좋은 이유는 소득 수준이 높은 사람들이 많이 선호하기 때문에 가격 방어를 할 수 있는 겁니다. 힐스테이트 만촌역과 만촌역 태왕 디아너스의 경우 입주 물량의 약 50%가 대형 평형으로 지어져 있죠. 저희 대구 청춘부동산은 방송 출연을 할 정도의 전문성을 가지고 있으며 대구 경북 지자체와 연계 및 개별적으로 부동산 강의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또한 재테크 카페와 단톡방을 통해 고객들과 다양한 방법으로 교류를 하고 있으며 대구의 많은 중개사들과의 협업을 통해 고객에게 다양하고 좋은 물건으로 거래를 하고 있습니다. 부동산 매물 문의는 영상 아래 카페와 단톡방으로 문의 주시면 됩니다. 셋째, 이군 사령부의 이전입니다. 아직 확정되지는 않았지만 예전부터 나오고 있는 내용으로 육군 제2작전사령부와 제55병사단, 제5군수지원사령부, 공군, 방공, 포병학교 등 국군부대 네 곳을 우선 이전으로 방향을 수정해 추진 중이라고 하며 지난 4일 국회에서는 대구 군부대 이전을 위한 당정협의회도 열려 협약 추진 분위기가 형성되었다고 합니다. 아파트 바로 뒤에 있는 2군사령부가 이전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는데 왜 호재냐면 2021년 말이었죠. 2군사령부 맞은편에 있는 만촌 1동, 2동에서 조건부 종상향이 이루어지면서 개발이 이루어지게 됐습니다. 도로 하나를 두고 지금까지 개발을 하지 못했던 지역들이 앞으로 개발이 가능한 지역으로 바뀌었는 겁니다. 신도시로 바뀐다고 보면 됩니다. 마지막으로 역세권입니다. 힐스테이트 만촌역 바로 앞에 있는 지하철 2호선 만촌역이 있으며 만촌역 태왕 디아너스는 지하철을 아파트 앞으로 연결시키고 있죠. 그뿐만 아니라 추후에 대구 지하철 순환선이 들어서게 되면 만촌역이 수성구의 핵심 지역으로 떠오르게 되는 겁니다.
또한 대구의 학원가가 만촌 내거리에서 경신고 앞쪽으로 있으면서 도보로 학원가를 이용할 수 있는 수혜를 받을 수 있는 아파트죠. 고교 학점제를 내세우면서 차별화를 위해 수능이나 대학교 자체 시험에 대한 중요도가 올라가면서 학원가에 대한 인지도가 더 올라가고 있죠. 거기에 대한 프리미엄이 충분히 있는 아파트입니다. 오늘은 2024년 입주하는 대구 아파트들 중에서 주목해야 하는 아파트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여전히 대구 입주 물량은 많고 건설사들의 부도로 인해서 힘든 상황이 지속되고 있는데, 하지만 2023년 범어 사동 중심으로 반등이 나왔다는 점을 생각한다면 올해도 만촌동의 신축 아파트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영상도 봐주셔서 감사합니다.